자, 아까 전에 보니까 드롭다운 기능이 아니 폼 기능이 안 되길래 확인해 봤더니 이쪽에 보니까 폼 태그 요폼 태그 서브밋을 폼 밖에다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위로 올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좀 확인해 봅시다. 요거는 이미지 하나씩 추가하려고 넣은 템플레이트고요. 템플릿이고 그 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서브밋 버튼 재정의한 거죠? 테스트 하느냐고 얼른 넣었고요. 요거 그 다음에 리스트로 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저기죠. 템플레이트 핸들 컴파일스 해가지고 만든 거고 적용하는 건 밑에 어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드래그 했을 때 일어나는 작업들, 파일 업로드하는 작업들 처리했고요. 클릭하면 딜리트 지우는 작업 했고요. 엑스박스 누르면 지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읽어오는 거죠. 읽어오는 작업 했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되긴 하는데, 우리 DB 작업을 좀 변경해야 되겠더라고요. 아까 전에 그거 왜 그렇게 됐는지 알것 같아요. 좀 해보니까.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 서브밋에서 모디파이를 하면 어디로 가나 확인해 볼게요. 모디파이. 여기로 가죠. 업로드 아작스로 가죠.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업로드 아 이거 드랍 파일 드랍했을 때네요. 드랍 말고 서브밋 했을 때 처리하는 거 해야죠. 서브밋 했을 때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요. 요 원래 페이지로 가죠. 모디파이 페이지로 가요. 자, 그래서 서치 보드 컨트롤에 모디파이 1이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디 가요? 모디파이로 가죠. 요거 구현부로 가겠죠. 얘가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돌려보니까 얘 때문에 또 에러가 나더라고요. 요 add attach 때문에 에러가 나요. 그왜 에러 나는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요 XML 매프 한번 가볼게요. 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원래 거 리플라이 어태치 원래대로 놔두고 쓰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 스파이스? 예, 시퀀스를 쓰는데 시퀀스가 이거 하기 전에 실행을 했죠. 그래서 시퀀스가 존재해요. 이거 언제 실행이 되냐면 입력한 다음에 얘가 실행돼서 시퀀스가 존재하는데 아래 같은 경우는 수정할 때는 시퀀스가 최신 게 아닐 확률이 높아요. 우리 수정하는 건 최신 이거 최신 걸 가져오잖아요. 근데 수정할 때는 얘가 최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해서 맞추려고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이게 또얘 때문에 에러가 나네요. 최신 게 아니니까. 최신 들어간 데이터가 아니니까. 그래서 결론은 모양을 이렇게 바꿔줘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replace attach 이용해서 할 예정이고요. 아까 그 금방 수정하던 데 가가지고. 이거 이게 아니었어요. 없애고 얘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얘는 모디파이니까 보더 아까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보더 아이디가 없을 텐데 요 모디파이는 수정하는 거니까 보더 아이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이제 실행하면 웬만한 기능은 다될것 같아요. 저장하고요. 자, 실행해 봅시다. 그 다음에 S보드 리스트 가가지고 아까 들어가 봅시다. S보드 리스트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왔고요. 하나 클릭하고요. 모디파이, 아니 이미지가 없네. 모디파이 가고요. 이 이미지 몇개 드래그해서 추가해 봅시다. 이미지 파일 추가했고요. 세이브 하면 수정됐죠?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 봅시다. 수정된 거 나오죠? 아이고, 드디어 끝났네요. 수고했어요. 쉬운 게 없죠?